예전 같았으면 칼로 찔렀는데. 안녕하세요. 내 차를 부탁해 장구석입니다. 오늘 소개시켜드릴 차량은 BMW란다. 오늘 소개시켜드릴 차량은 벤츠 W212 모델 E400 모델이에요. E400 모델은 약간 스포츠성이 강한 모델이에요. 스포츠성이 강하고 뒤에가 에어스프링이 장착돼 있어요. 지금 시동을 걸고 차량이 입고가 되었는데 차량 계속 차고가 주저앉는다고 해서 말씀을 하셨고 오늘 방문하셨는데 현재 차고가 주행하고 오셨는데도 지금 내려가 있는 상태예요. 컴프레셔가 고장이 났든가 슈즈가 나갔든가 아니면 페일이 걸려서 더 이상 작동을 안 시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일단 쇼바는 터졌을 거고 에어스프링이 터졌을 것 같은데 지금 작동이 안 되는 이유가 좀 궁금하긴 하네요. 원래는 주차를 해놓으면 주저앉아야 되거든요. 일단 차 안에 넣고 한번 점검 한번 해볼게요. 자, 지금 현재 주행거리는 11만 1595km. 지금 여기 펑크 디스플레이도 같이 떠 있어요. 아마 이거 쇼바가 주저앉아서 펑크 디스플레이도 같이 뜬 것 같긴 해요. 으쌰, 중심이 안 잡혀. 일단은 입고되기 전에 이 차량은 증상을 먼저 제가 듣고 부품을 먼저 주문해 놨어요. 이 에어스프링 자체가 터졌을 것 같아서 주문을 했고 이게 원래 오리지널 순정품이 이제 바이브라코스틱 거예요. 바이브라코스틱이라고 해야지. 이거 정품 빌스테인으로 많이 알고 계시는데 원래 바이브라코스틱 제품이에요. 여기 보시면 벤치마크가 삭제가 된 게 보실 수 있어요. 공장에서 똑같은 제품으로 출시가 돼서 애프터마켓 제품으로 나온 거예요. 믿을 수 있는 제품이죠. 그러니까 에어스프링, 에어쇼바 같은 종류들은 이게 단가 차이가 되게 많이 나요. 업체별로 가격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나는데 그 이유가 이제 정품을 쓰느냐 아니면 애프터마켓 제품 중에서도 이렇게 동일한 정품과 동일한 제품을 쓰느냐 아니면 재생을 쓰느냐 중국산을 쓰느냐 거기에 따라서 부품 단가가 워낙에 차이 나기 때문에 단순히 가격만 보고 비교하기 좀 어렵고 현재 일단은 벤츠는 비브라코스틱 제품이 기본 순정으로 들어가 있다 그렇게 알고 계시면 돼요. 일단은 진단기 한번 찍어보고. 오래 걸리지? 왜 그러는 거야? 70%. 어? 70%. 아, 그래. 이렇게 하면 안 멈춰? 빨리 연결. 아, 답답해. 마스크 벗어야지. 문을 열어놨기 때문에 지금 여기 실외야. 두 군데 이상의 문이 열려 있어야 돼. 저기도 문이 열려 있어야 마스크를 벗을 수 있는 거야. 닫혀 있네? 다시 써야지. 원래 규정에는 두 군데 이상의 그 벽면이 개방이 돼 있으면 실외로 간주한다고 하니까 여기 열고 저기 열면 실외가 되는 거고 저기 닫으면 실내가 되는 거니까 지금 마스크를 쓰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제 제가 잘 아는 지인 차인데 부모님을 사드린 차예요. 벤츠는 승차감이 좋구나 해서 샀는데 하필이면 E400을 산 거야. E400은 약간 스포츠성이 강해서 본인이 사야 될 차 같은데 부모님이 타시고 후회가 좀 막급한가 보던데 시끄럽다고. 뭐가 있어? 보자. 시스템 압력용 압축공기 센서에 작동 오류가 발생했습니다. 타당하지 않은 신호가 존재합니다. 충전 시 안정화 시간이 너무 깁니다. 일단 이런 코드는 일단 지연 코드예요. 그러니까 에어 서스펜션을 컨트롤 하는데 시간이 많이 지연된다는 코드고 일단은 현재 상태에서는 이걸 코드를 지우면 컴프레셔가 작동을 할 텐데 작동을 아예 안 하게 하고 그냥 먼저 가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작동을 하면 이 컴프레셔가 오랜 시간 작동을 하다 보면 열을 받거든요. 에어스프링을 먼저 신품으로 교체를 하고 누설되는 게 없는 상태로 만들어 준 다음에 그 다음에 코드를 삭제해서 컴프레셔가 작동하는지 확인해 보고 만약에 그때도 작동을 안 한다, 작동을 하는데 느리다 그러면 컴프레셔의 문제도 있다라고 진단을 하면 될 것 같아요. 제 생각엔 교환하면 괜찮을 것 같아요. 저희 매장에는 이 비브라코스틱 제품이 항상 보유하고 있어요. 벤츠 것도 그렇고 BM7 시리즈도 저희가 상시 보유하고 있고요. 그리고 X5 같은 경우 중국산 에어스프링과 비브라 제품을 다 보유하고 있어요. 그래서 중국산 제품은 좀 저렴하니까 뭐 부담스러우신 분들은 단가를 좀 낮추기 위해서 쓰시면 되고 뭐 좋은 제품을 쓰시고 싶다 그러면 비브라 제품을 쓰시면 돼요. 전화 미리 주시고 방문하시면 돼요.
아니 이제 10만 됐으면 이제 에어슈바 터질 때도 됐지 뭐. 에어스프링은 수명이 있는 거기 때문에 왜 에어슈바가 이렇게 잘 터져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 고무니까 찌그러졌다 펴졌다 찌그러졌다 펴졌다를 반복하기 때문에 소모품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에어 컴프레셔가 이 안에 있나? 여기서 풀어도 되는 거 아닐까? 여기로 들어간 거 같아. 라인을 끊어버릴까? 가위로만 이렇게 해요. 나도 칼로 그냥 찔렀어. 처음에 영상, GT 영상 찍을 때 이렇게 하면 돼요. 퍽퍽퍽퍽퍽퍽. 이렇게 이거 찔러. 그럼 바람이 빠져. 진짜 빠르거든. 풀어가지고 에어를 빼보자 먼저. 8mm야? 아씨. 존나 똑똑해. 차를 뜨면 되는데. 우리 둘이 합쳐서 한 명 머리가 안 된다는 얘기야. 누가? 좋은 척 하는 거야. 그렇게 쓸만한 머리는 아닌 것 같아. 내 차 에어컨 언제 고치지? 여관에서 안 고쳐주네. 일단 진단기 먼저 찍어봐야 돼. 찍어보지도 않아. 민준이가 안 고쳐주고 있는 거야. 아니야? 우후. 소리 나네. 다 빠진 것 같아. 다 빠졌어. 압력을 감압하는 방법은 어차피 스프링을 바꿀 거니까 칼로 찔러서 빼든가, 지금 진단기로 이렇게 빼든가, 아니면 밸브블럭에서 에어를 빼든가, 그 세 가지 방법 중에 하나를 쓰면 되는데, 일단 저는 이제 스캐너로 해서 뺐어요. 예전 같았으면 칼로 찔렀는데 그게 훨씬 편하니까. 톡! 피식! 촬영 중이니까 칼로 찔를 수는 없잖아. 칼 모자이크 처리하기 힘드니까. 야 이거 힘 받는다. 아직도 에어가 아직 남아있다니. 이거든 RRRL 요거 두 개 있잖아. 요거 요거랑 요거 두 개 요거 잘 풀러서 10mm 좀 안 돼. 이만 하면 이 밸브블럭이 플라스틱이라 내가 이걸 푸는 걸 별로 안 좋아하거든. 근데 안 풀면 안 되겠다 야. 그래도 에어가 나와. 그래도 에어가 아까 빼도 남아있지. 다 뺐어. 내려오겠지? 아우 이 새끼 쩔어 붙었나봐. 통일 제품이야. 여기 보면 벤치 로고. 그러니까 그거 지웠어. 여기 로고 여기 있고 여기 로고 지워놨고. 어디가 터졌을까. 아 여기 아, 뭐야 이거 있네. 여기는 뭐에 상처가 입었네. 쓸리면서 여기 접히는 부분 약해진 것 같아. 아 그러네. 아래 빠져. 나? 네. 제가 한번 찢어볼까? 얘가 계속 주저앉았던 거라 심하게. 야, 완전히 터졌네. 이거 설계미스 아니야 이거? 주름이 아니라 얘가 쓸려가지고 완전히 터져버렸어요 이거. 이야, 아깝다. 비싼데. 커터 민준? 자꾸 자기 공부통에 많이 남은 거 받을 거 없고 짜는 거 없다. 다들 민준 써봤어. 우와. 누가 땡긴 거야? 와 씨.
마이크 당기고 있는 사장님이 뭐가 돼? 나는 뭐가 되냐? 어? 나 그냥 계속 폰만 잡고 있는 거밖에 안 되잖아 이러면. 잠깐만 잠깐만 됐어 네? 자리 잡았어. 자리 잡았어. 야, 씨 민준이가 혼자서 하는 게 더 난데? 무슨 천하 장사야? 구멍 왜 이렇게 썰어? 풍 있어? 여기가 지금 아까 그 자리잖아. 네. 그치? 네. 여기서 끝나면 안 되고 여기서 더 넣어야 돼. 안 들어가네. 됐어. 이게 내가 조인트랑 같이 밀어서 잘 안 내려가는 거야. 오케이. 나봐. 들어왔어. 자, 이제 밸브블록 조여주고 다 똑같이 터진다. 그리고 얘네들이 보면 이 GT는 이런 항아리 형태잖아. 항아리 형태가 더 잘 터진다고 하더라고. 근데 만들긴 더 힘들고. 그래서 중국산 보면 일자 핏이잖아. 지금 이게 위치가 이렇게잖아. 어떻게 여기만 이렇게 딱 상처가 날까? 설계 미스 같아. 쓸리는 데가 있나 보네. 그러니까 예전에도 벤츠 211도 이 쇼바의 각도 잘못 맞추면 이게 터졌거든. 그래서 이게 끼울 때 각도를 재는 기계가 있어. 그거 아니면 아노트꺼는 각도가 잡혀져서 나와 아예. 그 나도 한번 터트려 봤거든. 조립하고 일주일도 안 돼. 왜 놀랬어? 동치는 산만해가지고 변기를 이렇게 일주일도 안 돼서 터져서 들어왔단 말이야 이게. 컴포터라? 어느 쪽이야? 여기. 저기. 바퀴 꽂고 해야 될 것 같아, 이제. 비가 올 것 같은데 안 오고. 날씨는 후덥지근하고. 에어컨을 켜고 일할 상황이네. 차주가 영상 볼 거야, 아마. 보고 있어? 권변, 보고 있냐고. 구멍. 컴프레셔는 문제 없나 보네. 지가 자동으로 하네. 이게 승차감이 딱딱하다고 어머님이 맨날 저거 쇼바 울리고 타시거든요. 잘못 사줬다니까. 부모님 타실 차를 2,400을 사드리면 안 되는데 이 300을 타셨어야 되는데 이거를 내가 어떻게 싸게 인수해 볼까? 내가 타고 2,300을 하나 사드리면 되잖아. 응? 300 수리할 거 많은 걸로 사면. 미안해. 아니 요즘에 에어슈바가 겨울도 아닌데 더 잘 나가는 거 같아. 원래 에어슈바는 겨울에 많이 나가는데 7 시리즈 또 한 대 갈아야 되는데. 지난번에 원래 컴프레셔를 바꿔놓은 거기 때문에 시동을 걸지 않아도 아마 리모컨만 해도 여기에 올라갈 거예요 아마. 열어볼까? 안 올리는데? 문을 열어야 올리나? 시동을 걸어야 올라가나 본데? 아 쪽팔려. 걸어볼게. 아 이제 시동을 걸어야 올라가네. 22만이면 바꿀 때도 됐지. 에어슈바 원래 소모품이라 이렇게 운전석 앞뒤가 지금 에어슈바가 지금 누설이 있어서 장시간 주차해놓으면 주저앉고 다시 올라가요. 근데 이게 사실 시동이 걸려있을 때 운행을 하면서도 새는 거기 때문에 컴프레셔 일을 좀 많이 하게 되죠. 그래서 컴프레셔까지 데미지를 입을 수 있기 때문에 빨리 교체를 해주시는 게 좋아요. 펑크 경고등도 떠있네. 이게 바이브라쿠스틱 제품 에어슈바. 야 이게 뭐 고마워. 정품과 동일한 제품이고 젊은이 제품. 뒤 쇼바는 뒤에 시트 떼야 되고 시트를 완전히 탈거 안 하고 이렇게 작업은 할 수 있고요. 앞 쇼바는 바로 여기서 교환할 수 있어요. 몇 년식이지? 2016년 730T
6년 된 거구나. 17, 18, 19, 20, 21, 22. 주바디 나온 지가 벌써 6년 됐네. 그럼 많이 탄 것도 아니네. 나도 지금 1년에 한 5만 킬로 타니까. 요 엑셀 샤프트에 부트가 손상이 돼서 그리스가 많이 비싸져서 오늘 쇼바할 때 요 부트 작업까지 같이 작업을 진행할 겁니다. 위에 상단부에 풀면 이제 내려오니까 차 내려서 대기, 잠깐만. 네. 다시 빼 와봐. 뭐가 없지? 근데 현장에서 다 갈아도 모르지 않았어. 아, 준혁? 아, 준혁이? 준혁이는 뒤에. 뒤에 빼. 뒤에 좀. 뒤에 좀. 잘랐네. 예. 네. 딱 잘랐어. 그치? 정품 라인에서 만들어서 유형으로 공급이 되면 정품으로 팔리고 공급이 안 되면 여기 잘라서 애프터로. 이 정도면 QC가 다를 수가 없어. 나가서 잘랐기 때문에. 이거 나가서 자른 건데 무슨 QC가 달라. QC도 난 똑같다고 봐. 물론 확인은 안 해봤지만 애프터가 분명히 다를 거야. 다릅니다. 근데 이거 봤어요? 기자님? 이게 뭐 정품도 따로 나오긴 한데 많이 딱딱하거든요. 거의 플라스틱 같은 재질인데 요거는 신축성이 이 크기를 들어갈 정도로 들어가요. 이렇게 자, 속 넣고 맞아 품사해. 예. 됐다 빼라. 전피는 아버님한테 이런 차 다시 바라네. 진아이가 이런 거 좋아해. 에? 어떤 거요? 이런 차. 이런 거요? 이런 거 제가 좋아한다고? 형도 좋아하잖아요. 왜 대답을 안 해? 난 부정적인 거. 에이. 씨, 나이가 사람 고생하고 무슨 다른 거. 데드라이브 어딨어? 여기 제껴야지. 걸린 거야? 아니 걸린 거 같습니다. 저 임팩으로 조여버려. 아 조여버릴까요 그냥? 힘이 좀 드는데? 빨리 빨리 움직이는 척만 하고 일부러 느리게 움직이는 거 같아. 아 됐다 해야 돼. 손 치워봐. 안 보여. 이렇게 했는데 딱 꼽으면 자세 딱 나오긴데요. 네. 이게 내 통밥으로 여지껏 먹고 살았는데 뭐 아는 게 있겠어. 맨날 통밥으로 일하지. 빼빠 같은 거 없나? 빼빠 사포? 사포라고 해야지 알아듣나? 아유.
경찰서 갈 뻔했는데 금방 타고 올게요. 이게 지난번에 그 수리 다 싹 한 뜬 그 차야? 맞아요. 아. 2000km 타시고 엔진을 좋아하나 봐. 맘에 드시나 봐. 그때 댓글 달렸거든. 그 에어스프링 교환하고 지금 차고 맞는 거 확인했고 지금 컴포트 모드로 바꾸고 이게 차고를 높이는 버튼이고 차고를 높여서 운행을 하시면 좀 부드러우니까 많이 높여서 운행을 항상 하셨대요. 근데 원래 많이 높여서 운행을 하면 에어스프링 자체가 너무 펴져 있는 상태로 주행하기 때문에 좀 고장이 가능성이 좀 더 높기는 해요. 일단은 교환했으니까 이 상태로 한번 시운전 한번 해볼게요. M276 엔진에 터보 두 발이 올라간 모델이에요. 그래서 요거 AMG 모델에도 요즘에는 많이 탑재되는 엔진인데 고성능 버전을 사드렸네. 내 이거 갖고 싶거든. 같이 소주 한잔 하면서 꼬셔봐야겠어. 차를 한번 바꿔볼까? 아, 부드러운데 난 승차감 되게 좋은데? 스포츠 모드 한번 해볼까? 오, 확실히 느낌이 딱 다르다. 너무 때. 오우 장난 아닌데 이거 가속력이. 오우 좋아. 야 E400 갖고 싶다. 차는 삼각형이야. 그러면서 제규어 많다. 제규어 그렇게 까면서 왜 제규어 맨날 타냐고 그러잖아 나보고. 댓글 진짜 많이 달리네. 응? 여자가 얼굴은 이쁜데 성질이 더러운 거야. 성질이 더러운 거 알지만 얼굴이 이뻐서 사는 거지. 그런 느낌? 원빈 같은 얼굴에 침 뱉을 수 있겠어? 내 얼굴엔 뱉어도 원빈은 못 뱉어. 제규어가 딱 그런 차지 뭐. 내 눈엔 예쁘거든. 근데 차는 뭐다? 벤츠다. 가속력도 이 정도면 3000cc씩은 되게 좋은 편인데 엔진은 터보야. 터보 뭐 렉이 있네 어쩌네 그러잖아. 요즘 터보를 안 타봐서 그래. 렉 없어. 잘 나가. 고장이 잘 나서 그렇지. 사놓고 나랑 술 먹을 때마다 얘기하더라고 이 차주가. 아 형님 내가 차를 이 300보다 400이 더 높으니까 더 좋은 차라고 생각하고 샀는데 좋은 차는 맞는데 이 400이 스포츠성이 그렇게 강한지 몰랐어요. 승차감도 그렇고 배기 소리가 펀드라이빙을 위한 차인데 부모님 사드린 건데 잘못 산 거 아닌가 싶다 하고. 난 약간 성향이 벤츠 성향은 아니거든. 운전해보면 타보면 약간 둔해. 그런 느낌이 들어. 둔한 게 아니라 세팅이 그런데 나랑은 좀 안 맞는 것 같아. 나는 벤츠를 타면 재미가 없어. BM이 훨씬 더 마음에 들어 타보면. 근데 또 우리 송점장은 벤츠 빠잖아. 사람마다 이 성향이 약간 달라가지고 벤츠랑 BM은 확실하게 손님 계층이 갈려. 됐어. 문제 없어. 현재 지금 BM 벤츠에 들어가는 에어스프링, 에어쇼바들이 대부분 다 바이브라쿠스틱 제품이 들어가는데 저희가 5위로 갖고 있는 것들이 대부분 있기 때문에 순정과 동일한 걸 끼고 싶다 그러면 연락을 한번 주세요. 많이 갖고 있어요. 차고 올렸다 내렸다 한번 다시 한번 해보고 차고 상승 다 올라갔어. 다시 내려볼게. 자 이제 작업 끝났고 출고하면 될 것 같아요.